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리스 월드와 스마트 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다시 모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년 전에 고점을 다시 달성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상장 등 암호화폐 시장은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길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크리스 월드가 발행할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성장 랠리는 비트코인을 따라가며 더 빠르고 크게 진행될 것입니다. 크리스 월드는 이러한 자본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속도를 매우 빠르게 가속시키도록 코인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유치하고 이를 기업 공개에 완전 대체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세금 이슈 등의 장점이 많고 회사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로 홍보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회사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의 리딩 컴퍼니가 되어서 회사도 빠르게 성장시키고 투자자들도 완벽한 투자 엑시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항상 경쟁자도 중요하고 성장의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본이기에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할 코인의 투자자도 그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고 바이낸스나 중앙거래소의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코인이 상당히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DeFi 분야, 결제 분야, NFT 분야가 있지만, 우리는 그 분야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정확히 부합하는 RWA, Real World Asset, 즉 실제 자산 가치를 코인과 연동시키는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부동산, 회사 등 실제 가치가 명확하게 이걸 100%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WA, 리얼 월드 에셋 분야로 설정해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톱 프로젝트가 될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단순히 IPO, 기업 공개를 위해서 코인을 중간 브릿지로 활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코인 발행을 기업 공개의 완전한 대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IRO, IRO는 IEO와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프리세일 진행이 이 자체로 공모주청약 기업 공개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백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질문이 필요한 내용은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WA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코드와 트위터의 커뮤니티도 개설이 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소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만나뵙고 업데이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항상 초기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거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RWA로 전 세계 탑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